예, 요즘 AI 판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주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피스웹하고 이 관련성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본에서 마사요시 손이라고 하나요? 손정희 씨가 다녀왔었죠. 손정희 씨가 근데 다녀가시면서 한국에 자문 조언을 한게 한국이 집중해야 될것첫 번째 AI. 두 번째 AI, 세 번째 AI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건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학교를 좀 다르게 바꿔주자는 거죠. 학교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의 학교는 일종의 어떤 갈라파고스라고 봐야 되나요? 학교 이걸 기존의 학교는 갈라파고스. 왜 갈라파고스냐니까 특정 개인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물리를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죠. 특정 개인을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개인의 역량과 능력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뚜렷한 특정 개인들에 의해서 학습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초, 중, 고및 대학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학교가 각각의 갈라파고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강의들도 다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무수한 인재들이 무수한 종류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품질은 특정 개인의 어떤 그 교육자들 개개인의 자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모든 개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집단화 될 때는 그 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물리 에피소드라고 해야 하나요? 플레이리스트라고 할까요? 플레이리스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 플레이리스트를 있는데 순위별로 1등부터 뭐 1위부터 한 5위까지를 뽑아서 이것과 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물리 수업, 학교의 물리 수업의 어떤 컨텐츠의 질을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어. 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과 집단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어떤 개인도 집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비트코인 것 같은 비트코인의 핵심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개인이 전체를 이길 수 없다. 왜? 요 알고리즘의 요게 하나의 핵심 사상이에요. 요걸로 인해서 모든 게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교육 체제를 기존의 학교 체제로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 체제. 학교 시스템, 초중고 학교 시스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이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도 정말 최근이에요. 고작 100년 정도 썼던 것이 지금의 초중고 시스템인데 이것을 개방형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시스템인데 온라인에서 강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컨텐츠와 학사 관리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학습자들 간의 친목이죠. 그래서 학습자들 간의 어떤 사회성을 높이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에시 캠퍼스 그런 시도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이번 올해 중으로 런칭을 할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혁신 도시. 활성화. 혁신도시가 참여정부 시대 때
어떤 개념이 잡혔던 건데, 그런데 혁신도시는 말이 혁신도시지 기존의 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신도시예요. 그렇지 않고 진짜 혁신도시로 바꿔야 되는, 진짜 혁신. 진짜 혁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판사도 AI 판사, 의사도 AI 의사. 그럼 도입해보자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한 번씩 잡아나가보자는 거죠. 시청도 AI 시청. 그리고 자동차도 무인 자율주행, 자율주행이고, 교통도 자율 교통제요, 교통제. 그렇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AI와, 그리고 요즘 정말 예술의 경지에 올라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정말 예술의 경지에 들어선 코딩 랭귀지들, 러스트 같은 코딩 랭귀지, 그리고 또한 예술의 경지에 들어선 코딩 패러다임,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혁신도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기존의 어떤 도시, 그냥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혁신도시를 한번 추진하자는 거. 이것이 두 번째이고, 이 두 번째가 결국 이제 AI에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는 이 AI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전문직, 판사, 의사, 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뭐 기업이나 고위 관료, 관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던 인재들을 과학과 기술 분야로 물꼬를 돌려보자는 거죠. 요즘은 공부 잘하면 다 욕을 하려고 그러지 이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AI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 자동화 시킨다면 사실 상대 부분 다 자동화 돼요. 이미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과학 기술 분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한일 분쟁이 되고 있는 재료나 소재나 혹은 정밀기계나 과학, 뭐 같은 말입니다만 재료 소재가 결국 화학이란 말이 되겠죠. 정밀이라든가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어 개척 이런 쪽으로 인적 자원 풀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타고나기를 문과 머리로 타고난 사람들은 뭐 이게 안 되겠죠. 이건 이과 분야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손정이가 AI 했던데,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너무 수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는 교육이고, 둘째는 진짜 혁신도시고, 세 번째는 인적 자원들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 판사라는 말이 나와서 AI 판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페이스 웹에서도 마찬가지 사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브 시스템을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사브 시스템하고 좀 달라요. 기존의 사브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고, 그리고 또 구형을 하죠. 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형량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요런 알고리즘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일단 범죄 수사 기소까지가 하나의 시스템 스페이스 웹에 의해서 자동화 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웹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집니다. 에 관한 모든 정보. 자, 그리고 이것을 지금처럼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떤 범죄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한 거죠. 상당히 좋은 언어예요. 물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모듈로 모든 이런 것들이 이미 모듈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파이썬이라는 언어와 러스트라는 언어를 조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구형과 형량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의 대중의 생각이죠. 대중의 기대. 사람 판사 대신에 AI 판사가 형량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의 기대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의 개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모든 범죄의 형량은 동일합니다. 모든 범죄의 형량은 동일. 뭐냐니까 무기징역.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벤처 개발자 입장에서, 특히 스페이스 웹 개발자 입장에서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개소리 같지만, 그러니까 길에다 그 뭐 담배 꽁초를 버린다거나 혹은 남의 집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하면 다 무기징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말이 됩니다. 왜 되느냐 하니까, 일단 스페이스 웹에서는 뭐가 있느냐니까, 범죄의 90%가 모든 범죄가,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 환경, 스페이스 웹 환경에서, 환경에서는 범죄의 90% 이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99% 이상이 될 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된다면 내가 사기를 칠래야 사기를 칠 수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칠래야 훔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운전을 제가 해야지 제가 뭐 뺑소니를 치죠.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에 걸리든가 하죠.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에 걸리고 뺑소니에 걸릴 수가 있어요. 범죄 자체가 99% 이상이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범죄죠. 그죠? 그럼 나머지 1%이죠. 나머지 1%.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 웹이 코딩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은 아하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여러분 파시게 될 겁니다. 나머지 1%에 대해서 모든 범죄의 형량은 동일하게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은 조그만한 죄를 짓더라도 왜 무기징역이냐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시스템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빠져나갈 정도의 범죄라면 무엇이든 간에 그건 보통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중범죄자죠. 시스템의 자동화된 감시 기능, 감시와 분석 기능이죠. 감시와 분석 기능을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지능범, 대단한 지능범. 조금 지능범이 아니라 굉장한 지능범이어야 돼요. 이거나 아주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정범죄죠. 가정폭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시스템으로 잡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무기징역을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기징역, 그러면 집에서 내가 술 먹고 실수로 뭐 집사람이랑 싸웠으면 난 무기징역이 되느냐? 예, 맞아요. 무기징역을 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교도소가 아니라, 교도소, 지금의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도시로 거주를 제한하는, 특별히 고안된 도시로 거주를 제한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영역, 특정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거기서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기존의 교도소를 특별히 교환된 도시, 뭐 교도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교도도시 거주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교도도시 내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는데, 이때는 시스템과 사람의 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수용자, 정확히 말하면 수용 시민이 되겠죠. 시민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 심사하고 결정하는 시스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AI 판사라고 하는 것이 시당초 없어지는 거죠. AI 판사가 없어요. 형량을 결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I 판사는 사람 대신에 어떤 머신이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판사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AI 시스템입니다. 판사의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A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I 판사, 요즘 보면 판사를 AI로 바꾸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들으면 AI 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판사 역할하는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인프라, 스페이스 웹 같은 거죠. 그걸 구현하는 것이 AI 시스템이라는 것. 그 점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